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범동 있지 않습니까? 동. 자, 요게 지금 자, 범동. 우리가 알고 있는 범동입니다. 이거. 요거죠, 그죠? 배추 비슷하게 생긴 거. 추위에 강한 범동은 겨울철 노지 맨 땅에 파종 해가지고 봄에 수확하는 배추라고 나와 있습니다. 범동. 그래서 봄에 수확하는 맞죠? 봄에 수확하는 배추. 자, 이게 지금 이름이 범동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말을 했는데, 이 단어 요게 어디서 왔습니까? 범동. 자, 범동이 어디서 왔냐면요. 자, 요겁니다, 요거. 자, 범, 바하르던네. 이게 페르시아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페르시아 말입니다. 바하르가 스프링, 봄입니다, 봄. 그 다음에 던네, D-O-N-E-H. 이게 뭡니까? 씨, 씨앗입니다, 씨앗. 우리말로 씨가 돋다, 싹이 돋아 오르다. 돋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돋다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돋네 돋다가 지금 베이직 펌이죠. 펌. 아, 베이직 저 verb 동사죠. 그래서 돋다에서 동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웁동, 범똥, 범똥. 범이라는 단어도 자, 범이라는 단어도 이거 범, 말, 말. 여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갖다가 지금 바하르라고 하거든요. 바하르 던데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거를 범똥이라고도 불렀는데, 원래 그 범똥은 그 채소인데, 요거를 요렇게 데코레이션 할 때, 요렇게 착착착 쌓아 올리고, 요즘 이게 마른 먹골입니다. 마른 먹골.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은 요거 모양하고, 딱 요런 식으로 다 모양이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범똥 모양처럼. 이 페르시아가 제국주의니까, 이거 저 제국을 경영을 했으니까 또 권력자의 입맛을 또 즐겁게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범똥처럼 자 이렇게 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조상들이 이쪽으로 대한민국 중국 땅으로 거쳐서 들어오면서 이 모양을 이렇게 똑같이 부른 거예요 이게 이거를 범똥이라 하고 이거를 또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박상이라고 부르거든요 박상. 박상. 예, 그래서 바하르. 바하르 봄이지 않습니까? 봄. 바하르 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단네. 이 씨, 종자. 씨, 종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죠? 씨, 종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달,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나달 이거는 옥수수 나달이고 이거 지금 우리가 국어 지금 잘못 됐어요. 나달은 옥수수를 나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그 인디안 나바호의 그 콘을 갖다가 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NADAA 그걸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통 옥수수 나달 이렇게 말하지 뭐쌀 나달 뭐 보리 나달 이렇게 말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부족은 옥수수라 말하고 어떤 부족은 나달이라고 말하고 저 나바호 부족은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옥수수를 갖다 팔고 이럴 때, 그게 이제, 옥수수를 팔려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옥수수 하면은 또 옥수수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한반도 땅에 들어와가 살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다 말하는 거죠. 옥수수하고 또 뒤에는 나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옥수수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달은 이게 지금 잘못됐다. 요거는 지금, 국어, 이 국문과 이거 새로 우리 지금, 새로 인디안 원주민들 언어하고 싹 다시 연구해가 이거는 일단 이거 왜 이쪽으로 갔는데 이거는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거 하여튼 씨 종자다 나다 아 단네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종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발음 그대로 돋네 돋다 씨가 돋다 할때그 돋답니다 지금 이걸 명사인데 돋다는 우리 지금 동사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온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저 마하르 단네 이거 저 우리가 그 봄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뭡니까 이거 지금 스낵 페르시안 스낵 좀뭐 에피타이저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마하르 단네가 지금 박상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상. 그래서 박상인데 이게 마하 마산 S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D 여기 때문에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S가 없나 찾아보니까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후손들 타지키스탄 아닙니까? 여기 지금 BAKHSH 바카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카스 시스 이렇게 지금 살아 있지 않습니까? SH 발음. 그래 요게 지금 산 들어갈 때그 우리가 그 박산 할때그 산입니다. 요게 지금 S가 요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박상 하거든요. 옛날에 그저 튀겨 먹던 거를 박상이라고 했거든요. 요즘은 무슨 일제시대 때는 뭐 옷것이 그뭐 쓰잘데기 없는 그뭐 이자쁘고 옷것이 아니면 뭐 박상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잘못됐는가 싶어가지고 또 한국어 또 사투리 사전 또 찾아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상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뻥튀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강냉이 뭐 이거는 잘못됐고. 박상이 여기 맞습니다. 이게 페르시아에서 온 단어다. 뻥튀기, 뭐쌀 박상. 자, 이게 뭐 지금 울산 사전인데요. 너저게 불 질러 놓고 박상 좋아 먹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억양을 저 넣어가지고요. 너저게 불 질러 놓고 박상 좋아 먹었다. 너저게 불 질러 놓고 박상 좋아 먹는다. 뭐 이렇게. 그래서 박상 이게 경상도까지 쑥이 단어가 들어왔다는 거죠. 아니 이게 아니고 이건 다 방금 본 타직 사전이고 이거 울산 방언 사전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이다. 박상이 곧그저 봄덩이고 봄덩이 박상이다.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박상입니다. 박상. 봄덩 모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쫙 펼쳐진 모양. 그걸 보고 우리 조상들이 페르시아 후손들이 이렇게 타지키스탄으로 들어오고 타지키스탄으로서 중국으로 들어가 중국 한자도 만들어 이게 박상이지 또 한자 단어거든요. 박상이 아니고 박산입니다. 한자로는. 자, 그래서 인터넷 사전에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박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박산. 그래가지고 뭐 유밀과의 한 가지 산자의 몸이나 엿을 얇고 갸름하게 잘라 잣이나 호두 따위를 붙여 만든 과자 스낵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피타이저. 자, 여기 박산입니다. 박산. 여기 박산이고, 그래서 이 박산이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다는 거죠. 페르시아에서 바흐단네. 근데 이 바흐단네 페르시아 사람들이 저쪽에 우즈베키스탄까지 쭉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게 되는 게저타저 이쪽 사람들이 되는 거죠. 타지키스탄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에 이풀 이름 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아저 음이 있거든요. 보입니다. 보. 이걸 누가 만들었겠어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한자 말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뭐 여기 풀 이름. 자, 그 다음에 뭐 산. 자, 산. 밥풀 과자 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형성자 같네요. 이 산, 흩어질 산자가 있고 옆에 뭐 음식 식자입니까? 산 발음하네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걸 뭐 산자, 유가, 유밀과라고 하는데 이게 막이 있는 단어 없는 단어 막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박산 이렇게 발음을 하고 이 박산이란 말이 코리아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죠. 심지어 울산 이 경상도까지 쑥 들어왔으면 박상 어릴 때 제가 박상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뭐 일제시대 때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오꼬시 하고 그거는 치우고 박상 말고 뭐또 다른 단어를 이제 조금씩 말을 하더라고요. 뭐 강정 이래가지고 강정은 그뭐 오꼬시의 꼬시가 강정을 갖다가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바꾼 것 같아요. 앞에 오를 갖다 붙이고 강정 그저 이거를 꼬시 뭐 이렇게 해서 꼬시 엇꼬시 엇꼬시 이렇게 발음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페르시아 계통의 그 제국의 문화가 유라시아를 타고 코리아까지 들어왔다는 거죠.